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신앙송 가족 여러분, 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시상식 진행을 맡은 김연서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12월 22일 금요일, 이곳 울산대교 전망대에 올라와 보니까요, 대한민국 경제의 맥박 소리가 들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문학 채널은 지난 1년간 매월 한 번씩 전국의 관광 명소를 찾아다니며 신앙송 대회를 개최해 왔는데요. 신앙송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또 봉사해 주신 일곱 분께 공로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교육산업신문사 김응식 대표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동안 가장 많이 참여하신 일곱 분이십니다. 공로상 임수빈. 위 사람은 지난 1년간 교육산업신문사의 자매 매체인 ETV 문학 채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남다른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그 공적을 인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22일 교육산업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김흥식. 축하합니다. 네, 상장 받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입장을 바꿔보세요. 자, 다음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음은 박숙견님. 상장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박숙경님. 네, 트로피 함께 받으시고요. 자, 다음은 송미숙님. 자, 상장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트로피 함께 받아주시고요. 자, 다음은 신자유님. 자, 상장에 신자유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자, 신자유님. 상장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자, 트로피도 함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트로피도 함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깜찍한 트로피입니다. 자, 다음은 이미숙님. 자, 상장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트로피도 네, 함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불러줘, 본인. 이 이름이 있으니까 네, 본인. 다음은 전옥희님. 상장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트로피도 함께 받아주시고요. 자, 다음은 진성희님. 상장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트로피도 함께 받아주시고요.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소리가 들리는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문학채널 공로상 수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ETV 문학채널 김연서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